경기도가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를 볼수 있는 어린이 병원을 지난해 17곳에서 올해 40곳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올해부터는 취약지 야간휴일 진료기관도 함께 운영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죠. 쌀쌀해진 날씨에 병원을 찾는 어린이 환자들이 부쩍 늘어난 요즘, 이 중 거의 대부분이 주로 늦은 오후나 저녁에 병원 문을 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평일에는 한 180, 200 가까이 되고요.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한 280 정도 됐었어요. 전체 그 내원 환자 수의 한 60% 정도가 4시 이후에 오거든요. 6시 반 이후 되면 전체 한 30%. 늦은 시간에 병원을 찾는 주된 이유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진 데다 어린아이들은 저녁이나 밤에 고열을 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처에 병원들은 다 오후 6시면은 진료 마감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발 동동 구르고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이에 경기도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엽니다. 지난해 도내 달빛 어린이 병원은 17곳, 올해 11곳을 추가로 지정해 총 28곳으로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2곳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달빛 어린이병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병원을 늘린 겁니다. 이로써 도내엔 총 40개의 어린이 전문병원이 야간과 휴일을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17곳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도내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10개 시군에 19곳이나 됩니다. 이에 경기도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5년도에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이 없는 시군과 협조하여 달빛 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분당차 병원과 아주대병원의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하여 소아 중증 응급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정보, 의료시설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